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올인원 전신 근력 운동을 준비했어요. 전신 운동으로 워밍업을 할 거고, 하체 운동, 상체 운동, 복근 운동, 스트레칭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신 운동할 때 유산소 동작이 더해질 거예요. 뛰는 동작이 방해되는 분들은 노점핑 버전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팔 벌려 뛰기를 진행해줍니다. 최대한 바닥에 크게 울림이 없게끔 사뿐히 뛰어주세요. 모든 동작은 50초 진행하고 10초 동안 쉴 거예요. 팔다리를 쭉쭉 뻗어내주시고 위로 키가 커지는 느낌을 계속 상상하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약 40분 이상 동작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하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암워킹 진행할게요. 만세에서 내려가고 플랭크 자세 만든 다음에 다시 돌아와 줍니다. 다시 내려가고 만세. 걸어가는 팔은 네다섯 번 안에 끝내도록 해주시고 완전한 플랭크 자세를 꼭 한번 지나와 주세요. 난이도를 업 시키고 싶은 분들은 푸시업을 추가해 줍니다. 다음은 하이니 클랩 동작 진행할게요. 다리를 들어 올려주면서 손을 아래로 박수 쳐주시면 돼요. 상체는 많이 숙일 필요가 없고 복부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높이 들어줍니다.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 호흡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을 참지 마시고 호흡을 진행해 주세요. 자, 다음은 달래기를 할 건데 뒤꿈치로 엉덩이를 때린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손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마치 뒤꿈치로 손바닥 엉덩이를 때린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뒤로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돼요. 정면샷. 굳이 손과 엉덩이에 뒤꿈치가 터치되지 않아도 되고요. 최대한 닿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부에 힘을 풀지 않고 계속 힘을 가져가 주세요. 다음은 스쿼트 인앤아웃 동작 갈게요. 자, 바로 갈게요. 다리를 모았다가 오픈하고 반복해 주시면 돼요. 리듬을 쓰면 오픈했다가 모아주고 오픈했다가 모아주고 사뿐히 앉아야 되고 너무 과하게 높이 뛰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발을 열었다가 무릎과 함께 다리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오픈됐다가 클로즈 됐다가 반복하는 동작이에요. 벌써 힘들면 안 되는데.
다음 동작 푸쉬업과 버피 동작 가볼게요. 버피랑 푸쉬업을 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자, 푸쉬업 자세 취하고 버피로 일어나 주시면 돼요. 다시 버피로 내려갔다가 푸쉬업. 여기서 뛰는 동작 하려는 분들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라베스크를 했다가 마운틴 클라이밍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플랭크 자세에서 오른쪽 다리 뒤로 뻗고 앞으로 20초 진행합니다. 50초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 다리로 25초 진행하고 반대쪽 다리로 25초 진행할게요. 반대쪽 다리. 잠시 더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몸을 쭉쭉 늘려주세요. 다음 동작은 또 점프 동작이에요. 크로스 런지하는 느낌으로 오른 다리를 먼저 뒤로 보내고 반대쪽 다리. 약간 점프를 하면서 이동을 주는 동작이에요. 점프나 이동을 많이 할수록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다리를 많이 빼지 않아도 되고 크로스에서 앞쪽에 있는 엉덩이를 늘린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호흡이 벌써 버겁습니다. 이 루틴은 따로 빼서 고강도 전신 운동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다음 두 가지 동작은 살짝 쉬어갈 거예요. 머리 뒤로 깍지해 주시고 한쪽 다리를 들면서 그 방향으로 트위스트. 복부를 X자로 수축하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고 상체는 많이 숙이지 않고 다리를 들어 복부 근육을 자극시켜 주세요. 충분히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게 복부 근육과 코어 근육을 느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워밍업이 10분 끝나면 바로 하체 운동 들어갈 거예요. 다음은 하이니 동작인데 조금 액티브하게 동작을 크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무릎을 최대한 가슴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동작을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까치발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까치발 하면 잘못하면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쪽으로 나가지 않게 제자리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후. 자, 우리 이제 전신 운동의 마지막 동작이에요.
휴식하고 하체 운동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웨이트를 착용하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저는 으뜸차를 마실 거예요. 으뜸차는 제가 마시려고 만든 아주 맛있는 목과 순환에 좋은 차예요. 맛간을 이용한 홍보. 자, 웨이트를 착용하고 바로 컬시랑 백런지, 그러니까 크로스런지랑 백런지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웨이트는 하체 착용했다가 발목에 착용했다가 손목에 착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하체 운동할 때 손목에다 차는 것도 괜찮아요. 전 조금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체 운동할 때도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약간 크로스 런지 했다가 백런지를 하고 가져오시면 돼요. 다시 뒤로, 뒤로, 앞으로. 약간 크로스, 백런지, 앤 앞으로. 이렇게 한쪽당 20번씩 진행을 해볼 거예요. 크로스하고 백런지 지나서 차렷. 크로스하고 백런지 지나서 차렷. 크로스, 백런지, 정면. 이 리듬을 익숙하게 하면은 그냥 크로스 1번, 뒤로 2번, 가져오기 3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골반이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너무 골반이 뒤로 빠지면 오히려 잘못된 동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골반이 계속 정면을 보고 앞쪽에 지탱하고 있는 다리가 엉덩이, 허벅지 뒤쪽 근육으로 계속 자극점을 찾아가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양쪽 교대가 아니라 한쪽 다리당 20회씩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횟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 자극을 위해서 내 모든 신경을 힘들어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자, 바로 반대쪽 가볼 거예요. 크로스하고 백런지 지나서 차렷. 이쪽 엉덩이 근육을 늘렸다가 더 늘렸다가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아, 저는 크로스 런지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백런지를 두 번 하면 돼요. 백런지, 백런지, 앤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런지 동작할 때는 중심 잡기가 힘들어도 어디 물체를 잡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균형감을 가지고 하는 걸 추천해요. 자, 이 허벅지 뒤 엉덩이 쪽이 사용되는 걸 느끼면서 다리를 가져오는 순간에는 호흡을 뱉어주세요. 하체 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끝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골반이 그 위치에 있는 거, 복부 근육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중심 잡으면서 근육을 끌고 와 쓰는 거. 20초 휴식 진행하고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는 동작 진행해 볼게요.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제가 억밑살의 정석, 허벅지 뒤쪽을 쓰는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힙 힌지를 통해서 데드리프트가 아니라 허벅지 후면을 자극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허벅지를 따라서 쭉 내려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끝나는 동작이에요. 허벅지가 쭉 미끄러지듯이 내려갔다가 업. 이 손을 따라서 자극점을 조금 더 찾아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종아리는 계속 수직 상태고 지면과 허벅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뒤쪽에 스트레치 느낌을 찾았다가 가져오시면 돼요. 아, 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밑에 손을 대서 스트레치 감각을 찾아주고 다시 엉덩이를 앞쪽으로 밀어내주시면 앞쪽 골반이 펴질 거예요. 맨몸 동작으로 익숙해지면 앞쪽에 무게를 살짝 추가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그럼 허벅지 후면 단련에 훨씬 더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내쉬면서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무릎을 너무 펴버리게 되면 과신전으로 무릎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저는 무릎을 진짜 조금만 구부린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시 허벅지 뒤에 스트레치를 하면서 힙힌지를 연습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골반이 접혔다가 완전히 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능한 만큼. 다시 내려가고 스트레치 내쉬면서 후. 그리고 동시에 허벅지 안쪽끼리 서로 조이는 힘도 사용해주시면 훨씬 더 자극이 잘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발은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쉬면서 후 일어나고 세 개 더 해볼게요. 허리를 너무 꺾는 것도 반대예요. 아랫배 힘을 준 상태에서 허벅지 뒤쪽 근육 늘렸다가 골반을 앞쪽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밀어내주시면 돼요. 다시 20초 휴식하고 T 홀드 동작 20초 홀드 진행해 볼 거예요. 말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숨이 차고 힘들어요. 자, 저는 왼발로 지지하고 오른 다리를 뒤로 먼저 보내볼 거예요. 준비하시면서 골반 수평 유지하고 다리 뒤로 뻗어낸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차올리고 20초 홀드 할게요. 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하시 저는 아직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대각선, 사선으로 정수리와 뒤꿈치가 멀어지는 느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20초가 끝나면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용해서 익스텐션을 10번 진행할 거예요. 이 엉덩이 근육으로 다리를 천장을 향해 차올리는 느낌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가져왔어요. 바로 반대쪽 가볼게요. 골반 힌지해 주시고 다리를 뒤로 쭉 보내면서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서로 멀어지는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20초 머물 거고 아래쪽 다리는 조금만 구부린 상태에서 지면을 밀어내는 느낌을 계속 사용해 주세요. 목도 길어지는 느낌 써주시고 익스텐션. 다시 20초 휴식.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 상태에서 펄스 동작을 진행할 거예요. 한쪽 발 깔치발을 든 상태에서 바운스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와이드 스쿼트 상태를 준비해 주시고 오른발 깔치발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내가 구간을 정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무릎은 계속 바깥을 향해서 열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엉덩이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체 각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자, 한번 일어나서 두 다리를 폈다가 다시 와이드 스쿼트 상태로 만들고 왼발 까치발 다시 20번 바운스. 무릎이 계속 오픈이 돼야지 허벅지 안쪽을 계속 자극시킬 거고요. 양 엉덩이를 아래로 계속 내렸다가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나를 뽑아 올려주세요. 무릎이 유지돼야 돼요. 아, 힘들다. 자, 다음 동작은 스쿼트 동작과 사이드 어브덕션 동작을 한쪽씩 진행을 해볼 거예요. 스쿼트를 했다가 저는 오른 다리를 옆으로 차면서 다리를 킥하고 곧바로 그 리듬을 이용해서 다시 스쿼트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스쿼트하고 사이드 킥. 이게 하나예요. 스쿼트 했다가 킥하면서 호흡을 한번 뱉어볼게요. 양 엉덩이가 같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시에 다리를 킥하는 쪽으로 자세를 집중해 주시고 아래쪽에 머물러 있는 다리는 계속 바닥을 향해서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다리는 가능한 만큼만 옆으로 오픈해 주시면 되고 너무 높이 들기 위해서 상체가 많이 기운다든지 아랫다리가 더 과하게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중심 끝까지 잘 잡아주시고 세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더. 바로 반대쪽 진행해 볼 거예요. 앉았다가 둘, 셋. 다리를 킥하는 순간에 키가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을 한 번 더 사용해 주시고 복부와 엉덩이의 힘을 동시에 사용해 주세요. 앉고, 앉고. 우리 이제 이거 하고 한 동작만 지나면 하체 운동은 끝이에요. 조금 더 화이팅해서 동작 이어가 볼게요. 이 동작이 혹시 너무 버거우신 분들은 앉는 범위를 조금 더 줄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자, 해망의 하체 마지막 동작. 점프 스쿼트 동작이에요. 자, 점프 스쿼트는 앉아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점프했다가 다시 앉는 자세로 돌아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완벽한 동작은 무릎을 펴는 거지만 조금씩만 점프해도 된다는 점. 갈게요. 사뿐히 소리가 최대한 나지 않게끔 내 탄성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이 일정한 점프 리듬을 가져가 주셔야 돼요. 1분 쉬고 상체 운동 가볼게요. 별로 공손해지네. 쉬는 시간에 으뜸 차. 손 떨려. 자, 여러분. 상체 운동. 데드리프트부터 시작할 거예요. 등 운동이랑 가슴 운동이랑 어깨 운동이랑 팔 운동이랑 다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전신 운동이니까. 자, 동작 마찬가지로 20회 또는 30회씩 진행을 할 거고요. 휴식 시간은 20초씩 가져가 볼게요. 등이랑 가슴 운동은 20회, 어깨랑 팔 동작은 30회. 자, 스티프 데드리프트처럼 골반에 힌지를 하는데 조금 더 무릎을 구부렸다가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자, 손으로 허벅지를 밀어내면서 정강이까지 갔다가 한 번에 골반을 펴면서 일어납니다. 손이 엉덩이 아래 있어도 괜찮아요. 스쿼트를 하듯이 골반을 안 깨야 돼 상체가 앞쪽으로 살짝 고꾸라진 형태가 돼요. 내려가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낸 상태에서 일어나 주시고 등이 너무 굳거나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일정한 척추의 각을 유지해 주세요. 이 맨몸 동작이 익숙해져야지 그 다음 덤벨 그리고 바벨로 무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각도 그리고 자세에 신경 쓰면서 집중을 해볼게요. 데드리프트 할 때 이 엉덩이가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으로 이 골반의 힌지를 끝내는 이 엉덩이가 앞쪽 벽에 달라붙는다는 느낌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이 자세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자세를 똑같이 보여드려도 자극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때는 결국에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하나 더 하고 20초 휴식할게요. 다음 동작은 방금 자세에서 유지를 하고 팔꿈치와 등 날개뼈를 이용해서 덤벨 로우라는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제 운동 영상 등 운동 입문 기초편에 이 동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돌아가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취해주시고 팔꿈치와 날개뼈가 등 뒤에서 만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 몸은 그대로 있고 바닥에서 팔꿈치와 날개뼈가 내 등 뒤로 모인다고 생각하면서 끌어당겨주시면 돼요. 마치 손 안에 고무줄이 있고
바닥으로부터 이 고무줄을 등 뒤로 끌어당긴다는 느낌 사용해 볼게요.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상체 각을 조금 더 세운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 추천하고요. 목이나 어깨가 약하신 분들일수록 조금 더 상체를 내려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대로 등 근육을 센터라인으로 모아주는 데 집중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힘든 분들은 10개 하고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가서 동작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다시 일어나서 20초씩 할 거고 바닥을 밀어내면서 푸쉬업 진행해 볼 거예요. 플로어 푸쉬업이기 때문에 바닥에 한번 몸을 댔다가 플랭크 자세로 일어나는 것처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내려가고 이렇게 웨이브를 타듯이 내려갈 때 지금 저는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힘든 분들은 내려갈 때도 무릎 대고 골반 대고 가슴을 대는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야말로 진짜 전신 운동이에요. 화이팅! 거의 다 왔어요. 어제 벤치프레스를 했더니 가슴이 아래백여서 너무 힘들어. 자, 하나 더. 자, 레스트 포지션 한번. 자, 등 운동 하나 더 있어. 슈퍼맨. 자,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슈퍼맨 20회 진행할 거예요. 자, 고객님도 화이팅! 자, 하나. 지금 웨이트를 껴서 훨씬 더 힘든 슈퍼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에 과한 긴장으로 드는 게 아니라 내 속근육 코어의 힘을 이용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서로 멀어지는 느낌과 두 팔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데 집중하면서 동작해 볼게요. 팔다리를 동시에 드는 게 버거운 분들은 팔다리를 한 번씩 교차로 드는 거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안 돼, 다 왔어요, 여러분. 네 개 더. 자, 다음은 어깨 동작이에요. 어깨 동작은 30회씩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저는 웨이트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맨몸으로 해도 오케이, 덤벨 무게를 늘려서 해도 오케이. 자, 갑니다. 차렸던 상태에서 팔꿈치가 내 어깨, 내 몸통을 중심으로 먼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컨트롤해서 돌아와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동작이에요. 열심히 정성스럽게 갔다가 정성스럽게 가지고 오는 거에 집중해 주시고 팔을 들면서 호흡했고 가슴이 계속 열려있고 등 근육도 바르게 곧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어깨는 내 양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선 10도, 한 15도 방향으로 뻗는데 팔을 양쪽으로 뻗는 순간에 내가 견눈질로 이 팔이 보이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몸의 각도라든지 어깨 구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편한 각도를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맨몸으로 해도 레터럴 레이즈 동작은 3, 40회만 하면 충분히 어깨 근육에 자극이 오거든요. 다음은 프론트 레이즈예요. 방금 전에 팔을 옆으로 뻗는 그 각도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앞쪽을 향해 팔을 뻗어주시면 됩니다. 가슴 열려있고 어깨뼈 내려놨고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볼게요. 뻗어지고 하나, 둘. 약간 아래로부터 깊숙이 팔을 앞쪽을 향해 뻗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날개뼈 안정이 조금 날개뼈 안정화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날개뼈가 뒤로 자꾸 튀어나온다든지 어깨 근육 대신에 불편한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날개뼈가 자꾸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날개뼈가 앞쪽으로 조금 더 전진해서 나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트를 끼면 좋은 거는 일단 손목 안정화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덤벨을 잡으면 손목이 불안정할 경우에 그 무게 자체가 손목 부담으로 올 수 있는데 웨이트는 손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손목을 멀리 보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이 들 거예요. 자, 다음은 팔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이셉스 컬,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암 풀백. 두 가지 동작 남았고 마찬가지로 30회를 진행을 해봅니다. 자, 진행을 해볼게요. 준비, 시작. 팔꿈치를 접었다가 바닥을 향해서 팔을 길게 내려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팔이 아주 길어진다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고 팔꿈치가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조금 더 이 주먹이 어깨 앞쪽을 살짝 터치하는 느낌까지는 팔을 앞으로 말아진다는 느낌 가져가 주시고 단순히 팔을 접었다 폈다 하는 느낌보다는 내 알통 근육에 힘을 꽉 줬다가 조절해서 천천히 놓아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내쉬면서 팔 안아주고 천천히 펴주고 저는 자극이 좀 덜 오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팔을 앞쪽으로 들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도 추천해요. 상체는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이 주먹이 말아지는 느낌으로 알통에 힘을 꽉 주면서 어깨 상단까지 다다르는 데 집중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아까 등 운동할 때처럼 살짝 벤트오버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팔을 펴고 뒤쪽을 향해서 쭉 길게 보내는 동작으로 진행해 볼 거예요. 자세 유지근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 내려간 상태에서 펄스 느낌으로 이렇게 짧게 동작을 반복할 거예요. 천장 쪽으로 약간 손, 팔 전체를 퍼올리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게가 충분히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어깨로부터 팔이 길게 사선 저 아래 방향으로부터 멀리 천장을 향해 가는 느낌도 써주셔야 되겠죠? 팔 뒤쪽과 어깨 후면으로 자극이 들어가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바닥에 누워주세요. 아, 끝나지 않았어요. 상체 운동 끝났고. 자, 이제. 자, 다시 1분 쉬고 복근 운동 들어갈 거예요. 쉬는 시간에 으뜸 차. 멋있다. 자, 복부 동작 20회씩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아, 제 머리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 자,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갑니다. 크런치는 골반 바닥에 두시고 복부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복부 근육에 집중해주세요. 목만 꺾지 마시고 이 가슴과 갈비뼈를 배꼽 아래 방향으로 접어줍니다.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만 등을 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복부 근육이 자극될 수 있게끔 자세를 잡아주세요. 아이고 배야. 자, 20초 쉬고 리버스 크런치 가볼게요. 허벅지, 골반 각을 90도로 준비해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엉덩이를 복부 힘으로 살짝 말아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반동보다는 조절하는 느낌을 적용해 주시고 상체가 최대한 뜨지 않게끔 각도를 개인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바닥에서 엉덩이가 저는 1cm밖에 안 떠요 해도 괜찮습니다. 배꼽 아래 근육의 힘을 사용해서 골반이 정말 조금이라도 말린다면 우리 근육은 충분히 사용이 되고 있을 거예요. 턱은 당기고 자, 20초 쉬고 다음 동작 시저 동작이에요.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한 다리씩 가위질을 하듯이 진행하는 동작이에요. 자, 상체 올라와서 한 다리씩 잡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리로 가위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팔 힘을 많이 쓰지 마시고 다리를 힘차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자, 배 아프다. 자, 다음 바이시클 크런치 크리스 크로스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상체 세워주시고 무릎 90도로 준비한 상태에서 상체는 좌우로, 다리는 앞뒤로 충분히 가동 범위를 만들어서 복부를 X자로 조여주세요. 상체는 눕지 않고 좌우로 회전하고 있어요. 자, 다음 플랭크. 이 와중에 또 플랭크 동작을 넣었네요. 플랭크 한 상태에서 한 다리씩 앞쪽으로 매트에 토 터치를 하는 동작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다리씩 터치. 둘, 셋, 이렇게 동작 반복해 볼게요. 골반이 최대한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복부 코어 근육 가동해 주세요. 으아!
하셨다가 플랭크 20초씩 두 번 진행해 볼게요. 플랭크 20초 하고 한 10초 쉬었다가 다시 20초 진행해 볼게요. 자. 플랭크 할 때는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해요. 10초 있다가 한 번 더 20초 진행해 볼게요. 자, 세워줍니다. 바로 누워서 이번엔 브릿지 해볼 거예요. 브릿지 엄청난 코어 운동이죠. 복부와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갑니다. 무릎 방향으로 골반을 들어서 저기 멀리 뻗었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날개뼈와 팔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 써주시고 엉덩이를 수축해서 골반을 띄었다가 내려줄게요. 골반이 다 펴지지 않아도 되지만 최대한 내가 펼 수 있는 만큼은 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골반을 들어 올려주시고 안쪽 허벅지도 살짝 가까워지는 느낌을 써줄게요. 목 어깨의 긴장은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자, 세 개 남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 동작이 남았어요. 싱글 레그레이즈와 그냥 레그레이즈. 자, 이 상태에서 한 다리씩 다리를 내렸다가 가져와 주시면 돼요. 빛이 너무 세. 목이 아프신 분들은 고개를 바닥에 뉘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머리로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받친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도 돼요. 다리 스트레치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리를 조금 더 멀리 뻗었다가 가져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세요. 자연광이 너무 세. 자, 레그레이즈. 자, 레그레이즈. 아시죠? 허리가 뜨지 않게 내가 가능한 만큼만 다리를 내렸다가 아랫배와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자, 가능한 범위만큼만 내렸다가 가져오기를 반복할게요. 1cm만 내려가도 되기 때문에 가동 범위 욕심을 내지 않기로 해요.
거의 다 왔어요. 두 개 더. 잠시 이 상태에서 20초 머물 거예요. 엉덩이 풀어주시고 목, 어깨, 온몸의 힘을 풀어주세요. 자, 오른 다리만 가슴 쪽으로 안아준 상태에서 다리를 내려줍니다.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다리를 한번 틀어줄 거예요. 허리에 힘을 풀어준 상태에서 어깨가 뜨지 않게 천천히 돌아와서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플렉스와 포인트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리를 접어서 반대쪽 다리를 내 몸통 쪽으로 안아주세요. 이쪽 무릎을 조금 더 멀리 밀어내는 느낌을 써서 우리 하체, 엉덩이 옆쪽까지 스트레치 해볼게요. 왼쪽 다리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오른 다리 풀어주세요. 호흡도 함께 따라가 주시고 이번에는 다리를 옆으로 넘겨서 허리 힘을 뺀 상태에서 머물러 볼게요. 반대쪽 어깨가 뜨지 않습니다. 천천히 돌아와서 다리를 천장 쪽으로 펴주시고 무릎이 다 안 펴져도 괜찮아요. 가능한 범위만큼만 다리 위치 설정해 주시면 돼요. 플렉스와 포인트를 몇 번 반복해 볼게요. 다리를 접어서 반대쪽 다리 안아주시고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서 우리 30초 동안 털어볼게요. 온몸에 힘을 빼고 30초 동안 눈을 감고 있어 볼게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목, 어깨 힘 풀어주시고 팔다리에도 힘을 풀어볼게요. 허리, 엉덩이에도 힘을 빼봅니다. 천천히 무릎을 세워서 옆으로 돌아 앉아주세요. 우와! 끝났어, 끝났어.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이 50분을 하기가 저도 힘들었네요.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전신 운동을 준비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댓글로 많은 후기 부탁드리고 친구들한테도 추천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조금씩 더 고강도 근력운동 올인원 루틴을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